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영수회담이 취소가 된게 아니라 일단은 실무자들이 만나서 의제를 설정하고 내일 만나기로 했었잖아요. 영수회담이 취소가 아니라 현재 그 의제를 설정하고 할그 협상이 좀 늦춰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쪽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그렇죠? 일방적으로 지금 양당 실무자들끼리의 어떤 조율을 취소했다라고 발표가 됐는데,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저걸 잘못했어요. 윤석열이가 이거는 처사를 잘못했다라고요. 뭐냐면 지가 이재명 당대표한테 전화를 걸어서 영수회담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지가 전화를 걸어서 영수회담 하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간적 차질이 있다라고 하면 지가 직접 전화를 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응? 저는 가장 매너 없는 짓이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응? 지가 만약에 어떤 사정 때문에 연기가 됐다라고 하면 직접 이재명 당대표한테 협치할 마음이 있으면 영수회담 준비회담이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취소할 게 아니라 하여튼 영수회담 준비회동이었어요. 그러면 양당 실무장 간에 만나는 거를 대통령실에서 미뤘는데 이유는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야 실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들 홍철호 정무수석을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신임 정무수석에 오늘 알다시피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고 정무수석에 홍철호를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홍철호랑 이 정무수석이랑 민주당의 어떤 영수회담 실무자랑 만나게 하려고 하루 정도 연기가 된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루가 될지 이틀이 될지 일단은 정무수석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걸로 나오고 있어요. 그 취소 이유에 대해서는 이 홍철호가 누구냐면 유승민계예요. 유승민계. 홍철호가 유승민계예요. 이거는 윤석열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인명 카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김건희라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어떤 놈인데 유승민계에 홍철호를 임명을 하겠습니까? 정무수석을. 이거는 김건희가 뒤에서 지금 인사권까지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돌아가는 정국이 이해가 안 가시면 윤석열을 대통령이라는 거를 빼고 김건희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다 풀려요. 여러분들이 항상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고정관념을 갖고 정치 분석을 하려고 하니까 다 엉뚱한 분석을 하는데 윤석열은 그냥 바지 우리 아저씨는 아무것도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 아직도 저는 그 말이 귀에 생생합니다 우리 아저씨가 뭘 알아 김건희는 윤석열을 뭐 여보 자기 신랑 이런 거안 합니다 아저씨라고 얘기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아저씨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이를 빼고 김건희라고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박영선, 양정철, 김종민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의 홍철호 문제, 유승민계의 홍철호, 그리고 한동훈과의 관계 이것도 다 여러분들 윤석열 같으면 야, 소주 한잔 먹게 들어와 잊어버려 이럴 놈이거든요. 그동안의 어떤 검사 동일체에 익숙해져 있으면.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의 중간에 끼어 있는 게 김건희예요.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에서 이간질이든 뭐든 중간에서 실세 노릇을 하는 게 김건희이기 때문에 둘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정진석이를 비서실장에 임명을 했죠. 정진석이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건 원래 국민의힘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된다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한 그 꼰대가 남아 있는 게 정진석이에요.
그럼 왜 정진석이를 윤석열이가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냐?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윤석열이랑 친구 사이예요, 친구. 친구 먹었어요, 친구인데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관둘 때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정진석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밖에 있을 때 정진석이랑 윤석열이랑 만납니다. 만나면서 소주를 한잔해요. 소주를 한잔하면서 정진석이가 우리 당에 들어와라. 국민들은 너가 정치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윤석열을 정치권에 끌어들인 게 정진석이었어요. 그래서 좌진석 우선동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좌진석 우선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윤석열이가 이제 믿을 수 있는 게 좌진석 우선동밖에 없는 거죠. 얘가 소통을 잘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가 결국은 그리고 정진석이는 한국일보 기자 출신이에요. 그때 한국일보 기자 출신인 정진석이가 2000년부터 정치권에 들어왔거든요. 2000년부터 정치권에 들어와갖고 한번 떨어지고 다 당선돼갖고 5선을 했어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사이를 좀 보셔야 되고 이런 정진석이는 아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할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사자 명예훼손으로 해갖고 실형까지 나와갖고 물론 법정 구속은 아니었지만 현재 사법 리스크는 지금 정진석이가 지고 있죠. 거기에다가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망발을 하고 세월호 참사 망발은 뭐냐면요. 문재인 정권 때 2018년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2018년도 우리가 2016년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그 당시에 압승을 했어요. 2018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압승을 했는데 국힘당이 참패를 하니까 그 당시에 정진석이가 한다는 소리니까 세월호가 무너지듯이 침몰하듯이 국힘당이 침몰했다라고 하면서 어디 비교할 데가 없어갖고. 어디 비교해야 할 데가 없어갖고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패배를 세월호에 비교하면서 그런 망발을 했던 자고 이태원 참사 12구 이태원 참사 때 어떤 망발을 했냐면요 민주당이 하도 윤석열 탄핵 집회를 조직적으로 하는 바람에 경찰 병력이 민주당 탄핵 집회 막느라고 이태원 참사를 막을 병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태원 참사가 민주당의 윤석열 탄핵 집회 때문에 참사가 벌어진 것 같이 망발을 했던 자예요, 이 자가. 그래서 지금 이런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 이런 자가 무슨 야당과 협치를 하고 그럴 사람입니까? 그래서 정진석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유민주연합으로 2000년에 들어왔다가 국힘당으로 자유한국당으로 갈아탄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도 뭐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정진석 집안을 조사를 안할 수가 없죠. 정진석도 김무성 집안이랑 똑같습니다. 이 정진석 집안은 어떠냐면요. 정진석 아버지가 정인각이에요. 할아버지가 정인각이고 아버지부터 장인까지 전부 정진석은 정치인 집안이에요. 아버지는 정성모예요. 정성모는 누구냐? 이 박정희 정부 때 경찰청장 내무부 장관까지 했던 놈이고 10대에서 15대까지 지 아빠는 6선 국회의원이었어요. 지 아빠는 정석모라는 바로 정진석의 바로 아빠는 정성모인데 6선 국회의원에 박정희 정부 때 내무부 장관과 경찰청장까지 했던 사람인데 아들은 5선 요번에 6선 도전하다가 떨어졌죠. 지 아빠는 6선. 근데 가장 그리고 그 정진석의 여러분들 엄마 왜그 윤성남 여사는 충남 방적은 대표적인 친일 기업이었죠. 여러분들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 충남방적의 창업주의 딸입니다. 그리고 정진석의 와이프 쪽도 국회의원 출신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정인각 정진석의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의 면장이었어요. 개장이었는데 개장석이었다가 개장이 됐는데 어떤 짓을 했냐면 이자가 3.1 독립만세운동이 여러분들 1919년에 일어났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1919년부터 1928년까지 계룡면 서기를 지냈었고요. 1929년부터 1942년까지 계룡면장을 지내면서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조선총독부 관보에 나와요. 그리고 1939년 2월 13일 동아일보, 1938년 5월 22일 동아일보에 나와요. 친일행적을 했던 인물인 정인각, 창씨개명은 오호타니 마사오, 조선총독부 관보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자가 친일행각을 어떻게 했냐? 계룡 면장을 할때 군용물자 조달 및 공출 업무, 군사 원호 업무, 여론 환기 업무, 국방 사상 보급, 선전 업무, 국방 헌금, 애국기 헌납 자금 모집 업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이 중국과 총력전을 할때이 조선을 민중을 수탈을 해갖고 일본에 군자금으로 보내고 그런 수탈적인 행동을 해서 친일 인명사전에도 올라 있는 인물이에요. 친일 인명사전에도 올라 있는 인물인데 이자가 언제 한번 떨어지냐면요. 승승장구하다가 그 언제죠? 그때 충남도지사 선거인가? 충남도지사 선거를 나갔다가 이게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친일 재산 환수법 반대한 자입니다. 친일 재산 환수법을 노무현 정부 때 만들었을 때 정진석이가 반대했던 자예요. 그냥 반대했겠습니까? 응? 여기 있네요. 2000년에 자유민주연합으로 입당해서 그지 아빠의 정석모의 지역구였던 충남 공지 영구에서 출마를 하여 16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이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록 정식 선거에서 낙선을 하였지만 당사자였던 오시덕이 선거법 위반에 의해 물러나게 되면서 재보궐로 다시 당선돼서 17대도 들어오고요.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을 못 받습니다. 공천이 불발되었지만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되어서 고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해 승리하면서 4선에 성공을 했었고요. 이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상대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가 당선돼서 당선이 유력되었지만 마지막 대역전극을 펼치면서 5사원을 했었는데 이자가 정진석이가 그 과거에 자기 아버지의 친일행각이 드러나면서 그 사실상 그 새누리당의 충남 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떨어져요. 과거에 이런 자예요. 얘가 무슨 협치고 얘가 무슨 정진석이는 여러분도 그러고 등치도 되게 커요. 국회에서 보면요, 정진석이 키가 한18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거. 키가 한185 정도 되는데 몸무게가 한 100kg 나가요, 100kg가. 근데 이런 사람들 저는 왜 정진석이가 임명됐는지 알것 같아요. 왜 정진석이가 임명됐는지 알것 같냐면 다 뉴라이트들이거든요. 다 뉴라이트들이잖아요. 정진석이 대표적인 뉴라이트들이에요. 정진석이가 이명박 정권 때 정무수석을 한번 했었어요. 이거 다 뉴라이트들이기 때문에 지금 뉴라이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국민의힘이잖아요. 그래서 정진석이가 비서실장으로 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이 정진석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영수회담은 이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영수회담을 여기서 안 하면 윤석열은 진짜 XX 새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제 조율이나 이런 문제들을 남기고 있는데 이제 민생 지원금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이채한 명주라는 다섯 개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통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요거 좀 얘기를 하고 민주당 얘기를 좀 넘어갈까요? 아니면 민주당 얘기하고 여기로 넘어가죠. 제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교통 정리가 된것 같아요. 민주당의 저희 타파미터에서도 조사를 했죠. 저희 타파미터에서도 오늘 조사를 했더니 박찬대 의원이 압도적으로 우리 방송에서는 박찬대 의원이 이기더라고요. 보니까 64%, 한60% 정도 박찬대, 그 다음에 갈리던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누구를 쳐다봤나 했더니 박찬대를 쳐다봤어요. 네, 여러분들이, 아이고. 예, 타파미터 좀 보여드릴게요. 타파미터 보시면 7시간 전에 저희가 타파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현재 2만 3천 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해주셨고요. 후보는 다선과 가나다 순으로 해서 김민석 4선, 타파미터에서는 지금 25%를 달리고요. 남인순 4선 송파병 네, 1%, 박주민 3선 은평갑 17%, 박찬대 3선 인천 연수갑 57%. 지금 서윤교가 저희가 기가 막히게 서윤교 뺐죠. 왜 서윤교를 뺐냐면 이미 저희는 서윤교가 박찬대한테 양보했다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서윤교를 뺐습니다. 그쵸? 저희가 일부러 서윤교를 뺐던 이유가 서윤교는 이번에 박찬대에게 양보한다. 이거는 그 서윤교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눈치도 빠르고. 왜 그러냐면 서윤교가 굳이 이재명이 박찬대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할 거야! 이러면서 나가갖고 괜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미운 털 박힐 수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당대표는 박찬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서영교는 이재명이 나를 보고 있어! 이렇게 속이면 안 그래요? 분명히 누가 봐도 이재명은 박찬대를 쳐다보고 있는데 서영교는 나를 쳐다보고 있다라고 자가발전을 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 걸리는 순간 한순간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영교는 눈치가 빨라서 이뻐요. 그래서 사실상 원내대표는 교통정리가 됐다. 예, 급조 친명 뭐 이런 사람들은 약간 색깔이 아리꾸리한 사람들은 다 빼고 박찬대를 쳐다봤다. 이거는요 어제도 잠깐 제가 분석을 좀 해드렸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박찬대로 교통정리를 했다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께서 연임할 가능성이 올라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올라갔다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면 원내대표랑 싸울 일 없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한 발짝 원내 중심으로 돌릴 수 있잖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박찬대 3선을 임명할 때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했냐면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하더라도 지난 처음 당대표 같이 전면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박찬대 같이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좀어 그래도 친명이 확실한 사람한테 원내 중심으로 돌려라라고 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큰 사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사실상 그뭐 나서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워낙 민주당이 175명의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당대표가 나서서 굳이 뭘할 필요도 없이 원내 중심으로 돌려라라고 하고 이재명 당대표는 한발 뒤에 있어서 당대표의 어떤 위치만 유지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임을 하되 지금같이 치열하게 전면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원내 중심으로 돌리면서 박찬대에게 어떤 의중을 전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원내 중심으로 돌리고 명목상으로는 당대표가 뒤에서 있는 걸로.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것 같아요. 이재명 당대표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같이 지난 2년 동안 앞에서 정말 정치적인 어떤 그 모든 총알과 진짜 테러까지 당하면서 전면에 나서는 게 아니라 원내 중심으로 돌리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 정청래는요. 정청래는 2년 후에 하면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지금 당대표보다 2년 후에 당대표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2년 후에 당대표가 대선을 이끌거든요. 진짜로. 이재명 당대표가 3연속을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이재명 당대표께서 3연임은 좀 아니잖아. 에? 에? 이재명 당대표가 3연임은 좀 아니잖아. 에? 그리고 대선 나가려 그러면 1년 전에는 관둬야 되기 때문에 연임 이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아니, 3연임을 못해요. 왜냐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당규상 대선 후보는 1년 전에 당직을 내려놔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 하면 2년이 지나가면 이제 대선 1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당대표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때는 대선 취재로 가는 당대표가 되는 거죠. 예. 아니요, 여러분들 그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다 이재명 당대표를 위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굳이 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최고위원은 또 출마해도 돼요. 오히려 최고위원은 더 출마할 수 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그 민주당이 또 저런 룰이 있어요. 당의 최고위원이나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맡으면요. 상임위 위원장을 못 맡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면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과방위 위원장을 맡아갖고 언론개혁 세게 조질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저번에도 정청래 의원이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위원장 못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청래 의원께서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한다면 굳이 당대표에 도전할 필요 없고 상임위원장 하나 맡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는 분들 중에 뭐 김민석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박주민이 아깝. 박주민은 뭐 법사위원장 시키면 되는 거고, 뭐 김민석은 뭐 다른 뭐 행안위원장 시키면 되는 거고. 하여튼 민주당이 갈 데가 많다. 여러분들이 그것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갈 데가 많다. 상임위 다 우리 거잖아요. 상임위 다 우리 거거든. 상임위 우리 거기 때문에, 원 구성이 아니라 상임위 다 우리 거예요. 민주당이 법사위, 국회의장, 운영위, 이거 안 내준다 그러면, 국힘당은 다 쳐먹으라 그래요. 니들 다 쳐먹으라 그러면, 어우,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예전에 집권 여당일 때, 니들 다 쳐먹으라 그러면, 이거 뭔가 먹어도 찝찝하고, 그런 집권 여당일 때. 집권 여당일 때는 니들 다 쳐먹으라 그러면, 이거는 다 처먹 하긴 했는데 행정부도 우리가 잡고 있어. 입법부도 우리가 좀 잡고 있어. 뭔가 찝찝해. 근데 지금은 다 처먹어도 이상 없어요. 윤석열이가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입법부는 당연히 행정부를 견제해야 되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다 처먹어도 돼요.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어디까지 얘기했죠? 민주당은 이렇게 정리가 좀 됐고 지금 국힘당 얘기하고 이제 김건희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윤석열이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뭘안 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이 새끼가 1월 20일 이후에 공수처장을 임명하지 않아요. 진짜 나쁜 놈이죠, 이거. 사실 벌써 공수처장이 빈 상태가 90여 일이 넘어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이가 공수처장을 후임으로 임명을 처음에 자기가 주장했던 사람은 공수처를 반대했던 사람에 대해서 부적격으로 날라가고 지금 두 명이 올라가 있어요.
공수처장 후보로 대한변협에서 신청한 오동훈 변호사랑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되는데 안 해요. 어? 지금 벌써 여권 추천 임명을 둘 중에 한 명으로 받아놨는데 안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윤석열의 의도는 공수처에 힘을 빼놓으려고 했었어요. 그럼 왜 윤석열이가 1월 달에 공수처장을 바로 뭐 물론 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바꾸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 여러분들 1월 달로 돌아가 보세요. 1월 달 뭐가 가장 여러분들 중심에 있는 사건이 있었냐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고발사주 사건이 공수처에가 있었어요. 그렇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고발사주 사건이 공수처에가 있어서 지금 고발사주 사건이 사실상 유죄가 나오고 손준성 측에서 항소를 해갖고 항소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1월 달로 들어가면 어떤 게 있었냐면요.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등 그다음에 해병대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공수처에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고 최상병 사건, 그다음에 감사원 표적 감사 의혹 전현 의원 그 사건, 그다음에 고발사주 사건 이게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아무래도 최상병 사건인 이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이라고 생각해서 공수처장을 임명을 안 하고 질질 끌었어요. 그러다가 된통 당하는 겁니다. 공수처장을 진작에 임명하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했다 그러면 최상병 사건이 특검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국힘당도 처음에는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자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공수처장도 없고 장기화돼 가니까 윤석열이가 공수처장 공백을 만들었던 게 이제는 화가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공수처는 규모도 작고 여러 사건을 해결할 능력이 안 돼요. 사람도 없고 공수처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특검 요구가 근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이 아 이래 이래서 특검을 요구하는구나. 그래서 국힘당이 특검 도입 전에는 지금이야 국힘당이 총선 끝나고 나서 고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찬성하는 쪽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국힘당이 특검 수사를 보자 그러고 얘기를 공수 아니 고 공수처의 수사를 좀 지켜보고 나서 특검을 논의하자는 편이었는데 아예 지금은 공수처가 최상병 사건 수사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공수처장도 없는 사이에서 특검이 불가피하게 코너로 몰리게 된 거예요. 현재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머리 쓰다가 지가 당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김건희랑 한동훈 얘기를 좀할 건데 김건희 한동훈의 정치 분석을 할 때는 윤석열을 대통령이라고 보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아플 거예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의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라 김건희와 한동훈이의 사이가 멀어졌다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여러분만큼 알겠죠?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이가 멀어진 게 아니라 한동훈과 김건희의 사이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의혹이 다 풀려요. 모든 의혹이 다 풀립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 첫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난 17일 날 한번 난리가 났었죠. TV조선과 YTN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총리의 박영선, 비서실장의 양정철, 정무수석의 어떤 김종민 소리가 나왔죠. 이게 무슨 일이라고 대통령은 언론 공지를 통해서 검토된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공식 라인에서도 부인을 합니다. 검토된,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 공식 라인에서 없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대통령실 일부 관계자들은 검토한 건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거듭 확인을 해줘요. 첫째, 윤석열은 잡탕 정부예요. 오늘 제가 낮에도 얘기했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왜 이런 용화대 안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우리는 어떤 정치 세력, 민주당의 정치 세력이 사실상 선거에서 이겨가서 우리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의 정치 세력의 색깔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윤석열은 정치 세력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은 국힘당에 들어오자마자 자기를 도왔던 윤핵관이라는 국민의힘의 기존에 있던 정치 세력들도 용화대에 한 자리씩 줄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윤석열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검찰 라인을 또 용화대에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고, 또세 번째,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힘을 갖고 있는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라인도 용화대에 안 들어올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전부 각양각색의 세 개의 정치 세력들이 모여갖고 용화대에 있다 보니까 메시지가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공식 용산에서 공식 라인에서는 부인을 했지만 대통령실에서 일부 관계자들이 검토한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인사와 홍보 라인에 가담하지 않은 보이지 않는 인사와 홍보 라인을 쥐고 흔들 수 있는 비선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스스로가 이번엔 비선이 작동했다라는 걸 스스로가 증명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보시면 다 이게 김건희가 대통령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가신다고 말씀드린 게잘 생각해 보세요. 느닷없이 어떤 민심을 청취하는데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느닷없이 민정수석실을 그러니까 법률수석실을 만든다. 왜 그러겠어요? 총선 딱 끝나자마자 대패를 하니까 앞으로 다가올 거는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김건희가 자기 것만 막기 위해서 지금 법률수석실을 이제는 방어적 차원이죠. 말은 국민과의 청취라고 하면서 시민사회수석실을 없애고 시민사회수석실이 민심 청취하는 건데 거기를 없애고 민정수석실과 비슷한 역할을 했던 법률수석실을 만든다는 것은 이거는 다 김건희 작품이에요. 제 말이 김건희는 저 새끼 용 안에 그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윤석열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 최상병 사건을 검찰에 압박을 하거나 조율할 필요가 있어서 부랴부랴 총선 대패 후에 법률수석실을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법률수석실을 총선 전에는 거론조차 없었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총선 전에 법률수석실이라는 거 만든다는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총선 딱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법률수석실 만든다는 것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검찰을 휘어잡기 위해서는 더 타이트하게 조율하는 거. 이런 거죠. 만약에 윤석열이가 정신 차리고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야당과 협치할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면 특별감찰관실이나 제2부속실을 만들었겠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왜이 모든 작품은 김건희라고 얘기하냐면 김건희가 실질적으로 비선실세의 역할을 하지 않고 윤석열과 용산에서 사실 이번 총선에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협치를 만약에 하려고 진짜 마음 먹었다 그러면 대통령 친인척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처가나 특별감찰관실이나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건희를 가두겠죠. 오히려 특별감찰관실이나 제2부속실은 말도 안 나옵니다. 왜? 제2부속실이 생기는 순간 김건희는 일거수일투족 기록이 남거든요. 제2부속실에서 김건희 여사와 누가 만났다. 코바나 콘텐츠에 놀러 가서 만나면 그 기록이 남지 않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그래서 법률수석실을 딱 만든다고 얘기할 때 총선 패배 이후에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구일까? 총선 패배의 이후에 가장 당황스러운 사람이 누구일까? 그토록 숨어서 사전투표까지 했던 김건희 아닙니까? 오죽하면 총선을 이겨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안 보여야 돼, 내가 안 보여야 돼. 스스로 주문을 걸면서, 히잡을 뒤집어 쓰고, 마스크 쓰고, 몰래, 조조 투표하고 오셨어요, 혼자. 여러분들 제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해가 가시죠? 결국 윤석열은 최상범 특검이 가면 윤석열을 겨냥할 테고 대통령실에서 외압이 있었다 그러면 탄핵감이고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과 종합 특검이 실시가 되게 되면 빈마저도 어머니 곁으로 엄마는 보석 석방 가석방 딸은 엄마랑 딸이 타치 엄마 빨리 나와야 나 들어가야 돼 아이씨발
껌 쫙쫙 씹으면서 아 씨발 짜증나 죽겠네 아 등신 새끼 진짜 그거 하나 못 맞고 응? 그러니까 엄마 들어 나오고 딸 들어가고 그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왜 여러분들 그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왜 법률 수석실을 갑자기 총선 끝나고 만드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예의주시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을 아마 곧 바꿀 것 같아요. 제가 법률수석실은요, 서울중앙지검을 휘어잡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이게 교체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미 작년부터 흘러나왔었죠.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작년부터 교체설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김건희를 올 초에 소환을 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김건희를 소환을 하려고 그랬다는 소리를 듣고 이 새끼가 돌았나라고 하면서 그때 한동훈과 용화대에서 찍어 눌러갖고 김건희 그때 잘 보세요. 1월 달이었으면 어떤 일이죠?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1차 약속 대련이든 뭐든 갈등의 골이 있었을 때죠. 기억나세요? 그때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김건희 소환은 그래도 한 번은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한동훈이도 윤석열을 들이받을 시기였고 송경호 중앙지검장도 김건희를 들이받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중앙지검장 이게 어떻게 되는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송경호가 날아가면 진짜 지금 총선 패배 이후에 가장 몸다른 김건희가 모든 국정의 인사에 전반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지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렇잖아.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그랬더니, 내가 딴 거는 다 용서해도 우리 와이프 건드리는 건 용서 못 한다. 이거 딱 한마디 하면 동훈이가 갑자기, 야, 그건 하면 안 돼. 바짝 엎드렸잖아요, 그때. 그래서 그런 소리가 있어갖고, 제가 보면, 아마 여당 영수회담, 지금 영수회담 끝나고, 아마 조만간 송경호 날라갈 시기가 오고 있다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총선 전까지 정신 못 차린 새끼가 이제는 정치하겠습니다? 그럼 뭐 했냐 여태까지? 뭐 자치기 했냐? 어? 이상하잖아 모든 워딩이. 어제는 도라이 같았는데 오늘은 바짝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겠냐고. 말이 안 되잖아. 이게 뭐냐? 전부 김건희가,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정치 분석을 못하는 거예요. 제 방송을 보는 지금 8천 명 정도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진짜 권력자는 김건희다라고 놓고 보면 다 풀려요. 오빠 이름 우리 D죠. 오빠. 지금 이름 우리 아저씨. 내말 들어. 정신 차려. 지금 이거 이렇게 나가도 우리 다 D죠. 어? 지금 국힘당도 우리 지금 뭐 믿으면 안 되고, 김건희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국힘당도 믿으면 안 된다. 민주당도 믿으면 안 된다. 김건희를 양쪽 다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윤석열을 빼고 김건희를 올려놓으면 송경호가 왜 미운지 이해가 가시죠? 어? 저 새끼가 나를 소환해? 여기 풀리잖아, 의문이. 왜 느닷없이 윤석열 한동훈이가 임명한 중앙지검장을 교체설이 나오냐? 이거를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생각 안 하고 김건희라고 딱 올려놓으면 어떻게 어디서 이 새끼가 나를 소환한다 말아야 교체 이해가 가잖아. 늑뜬금 없이 박영선 양정철 어디서 나온다? 이거는 절대 윤석열 머리에서 나오거나 국힘당 관계자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일단은 나 살고 너네가 죽든가 말든가요. 김건희 지금 전법은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나 살고 너희 뒤지든가. 일단 김건희가 살고 싶은 게
박영선을 통해서 어떤 민생에 집중하고 협치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그이 머리 누가 해서 나올 것 같아요? 어? 어떻게 되든지 특검만은 막아야 돼. 이게 왜 그러면 혼자 개쇼를 하고 눈 뒤집어져갖고 백 메고 다니고 여기저기 다 다니다가 이제 깜빵 갈 생각하니까 눈앞이 캄캄하거든요. 눈앞이 캄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탄핵시켜야지. 윤석열을 탄핵시켜야지 대통령 예우받는 꼴을 못 본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렇죠? 윤석열이가 임기를 채우거나 1년 개헌 단축적 단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해서 대통령직을 마치고 나가면 대통령의 예우를 받죠. 그게 꼴뱅이로서 탄핵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정말 정알못이에요. 그건 정알못이에요. 왜 정알못이냐면 윤석열은 퇴임 후에 구속시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퇴임 후면 김건희나 윤석열은 자연인이에요. 김건희나 윤석열은 자연인일 때 잡아갖고 구속시켜버리면 대통령의 예우는 다 박탈됩니다. 응? 오히려 민주당이 정치를 잘해서 4년 중임제 1년 단축의 개헌을 이끌어내면 사실상 올해 가고 내년이면 윤석열 임기 끝나는 거예요. 내년 여러분들 올해만 지나면 내년은 바로 여러분들 한 4월 달 정도만 되면 바로 지방선거 준비해요. 그러면 1년 임기 단축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하는 순간 윤석열은 조기 퇴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어떤 국론 분열이나 국민적 정치 혐오가 줄어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좋은 건 뭐냐면 대통령 탄핵으로 윤석열을 조지면 탄핵은 여러분들 뭐든지 적게 됩니다. 면죄부가 돼요. 제말 이해하십니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는 탄핵 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면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은 탄핵에 그쳐서 대통령으로서 끌어내리는 걸로 멈추면 안 되고, 윤석열은 1년 임기 단축의 개헌을 통해서 조기 종식시키고, 자연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구속시켜야 됩니다. 그쵸? 아, 윤석열 탄핵당했잖아. 이 말꼬리가 붙으면 안 돼요. 윤석열이가 그동안 2년 동안 노동 개혁을 한다 그래놓고,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을 하고, 노조 파괴를 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돼요. 응? 제말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어? 윤석열 탄핵당했는데 무슨 또 구속이냐? 이거는 굉장히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 동정론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박근혜는 최순실이라는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가뒀다가 뺐지만, 윤석열은 어마어마한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검찰을 사유화시켰고, 검찰을 이용해서 직권 남용을 한 죄가 엄청납니다. 이런 자는 1년 조기 퇴진시키고, 바로 검찰 수사를 통해서, 경찰 수사를 통해서, 얘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퇴임 후에 힘을 빼놓고 조져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응? 그게 진짜 복수라고 생각해요. 어설프게 탄핵을 하면 저쪽 지지층이 결집을 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무조건 윤석열을 살린다고 저쪽 지지층이 결집을 하게 되면 괜히 윤석열에게 아군을 만들어준단 말이야. 여러분들 왜 제가 1년 조기 종식하고 개헌을 한 다음에 윤석열을 잡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을 하냐면요. 윤석열이가 사실상 4년을 임기를 마치고 임기 단축을 하고 퇴임을 하게 되면요. 국민의힘 안에서도 윤석열은 이미 버리는 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어요. 윤석열은 박근혜가 아니거든요. 박근혜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태극기 부대 30%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권력을 놓는 순간 자기 주변에는 검사들도 남지 않아요. 국힘당도 없고 민주당도 없고 주변에 검사들도 없습니다. 주변에 유일하게 남는 게 소주병인 거예요. 응?
건의가 있을까요? 제 등신 새끼 나도 못 지켜주고 건의도 런건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석열이가 소주병 차고 살다가 가장 자주 부를 수 있는 게 한병도. 나 한병도. 그래서 민주당의 한병도를 이번에 정책위 부의장으로 임명한 거예요. 혹시 한동훈이가 윤석열이 한병도 이럴 때 갖다 주라고. 죄송합니다. 웃으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아마 김건희가 자주 보일 거예요. 응? 김건희가 자주 보일 겁니다. 왜 자주 보이냐? 김건희 입장에서는 감옥이냐 아니냐? 진짜잖아. 김건희 입장에서는 나 감옥 가냐 아니냐 이둘 중에 하나예요. 죽느냐 사느냐에 지금 상황이 김건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는 지금 국정에 개입을 안할 수가 없어요. 김건희는 지금 국정에 개입을 안할 수가 없어요. 감옥 가느니 어떻게든 특검은 막아야 되겠다. 이거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모든 대한민국의 권력자를 김건희로 놓고 윤석열을 잊어버리면 전부 그 그림이 보인다. 한동훈이랑 그러면 왜 윤석열이가 소원해졌나를 보십시오. 결국은 다 김건희 때문이잖아요.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이번에 디올백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그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요 한마디가 저런 야 오빠 저 되게 날려 이거예요. 저 농담같이 얘기하지만 이 한마디가 김건희와 한동훈이가 날 서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뒤에서 난처한 거죠. 야 동훈이가 그래도 내가 볼 때는 독립운동가야. 동훈이가 그럴 애는 아닌데 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이거를 놓고 보세요. 어느 순간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멀어졌나 보세요. 디올백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말 한마디가 끝장난 거예요.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오빠 저 중앙지검장 저 송경호 누가 임명한 거야? 어? 송경석인가? 누가 임명한 거야? 동훈이가 임명했지? 어쩐지 저 새끼가 나 소환 안 되잖아. 저 새끼 안 날려? 이거예요, 지금. 다 풀리죠? 왜 중앙지검장을 교체하려고 그러냐? 한동훈이도 디올백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쯤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었고 한동훈이가 중앙지검장과 소통이 안될것 같아요? 당연히 한동훈이의 재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소환하려고 했던 거는 당연히 한동훈도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김건희가 둘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응? 그렇잖아. 저 새끼 누가 임명했어? 전대말입니다. 너야 또?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진짜 여러분들 보세요. 이번 주나 다음 주나 중앙지검장 교체설이 확뜰 겁니다. 중앙지검장 교체설. 이유는 느닷없이 관계없는 수원지검 사건 때문에 검찰 쇄신 뭐 이러면서. 그렇잖아요. 괜히 수원 뭐 술접대 뭐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검찰 뭐 기강회의를 해서 검찰 총장도 있는데 중앙지검장이라는 건 괜히 날라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이 나오냐면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있어요. 아, 요 얘기를 안 했구나. 김건희가 입장에서는 얼마나 몸달겠어. 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는데, 그 서울중앙지검에 가 있는 사건을 중앙지검장이 나를 소환하려고 그랬어.
저 새끼 믿어 못 믿어?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자꾸 서울중앙지검장 교체설이 나오냐?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중앙지검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분명히 윤석열과 한동훈은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덮지 않는 이상 김건희는 절대 얘네들이 회복시켜주지 않아요. 오히려 한동훈이가 검찰 라인을 통해서 김건희 수사를 하려고 조짐을 보인다는 그런 자꾸 불안감을 느끼는 게 김건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 낮에도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야, 한동훈이랑 윤석열이랑 직접적으로 전화 못할 사이인 줄 알아? 예전에 고발 사주 사건 할 때만 해도 낮에만 13번 통화하고 하루에 13번씩 통화했던 사이인, 누가 보면 사귀는 사이인 줄 아는데, 이번 만약에 총선 끝났으면 직접 전화해갖고, 야 동훈아 들어와라, 고생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그것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켜갖고 한동훈한테 전화한 것도 아니고 벌써 두 단계를 거칩니다. 윤석열이, 김건희가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오빠 저 새끼 밥이라도 먹고 가라 그래, 그랬더니 대통령 비서실장이 내가 저 새끼랑 급이 안 맞지 이제, 그래서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투쿠션을 준 거예요. 김건희가 오빠 저 새끼 밥이라도 먹고 가라 그러고 딱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재욱 원내대표한테 걸어갖고, 어이 그 비대위원장 그 월요일 나와갖고 밥이나 먹으라고 그 전해주셔, 이렇게 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이가 생각할 때, 야 어떻게 다이렉트 전화가, 당연히 나 부르려면 다이렉트 전화로 와야 되는데 이거를 비서실장을 거쳤다가 원내대표를 거쳤다가 나한테 올까라고 하면서, 그리고 홍카콜라는 만나갖고 4시간 내가 홍카콜라한테 그렇게 씹히는 거 알면서, 내 형님이, 우리 형님이 나를 같이 씹어대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빡칩니까? 얼마나 빡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권난동의 저는 워딩을 오늘 좀 예의주시 있게 봤어요. 권난동이 뭐라 그러냐면, 한동훈 당대표 출마는 정치 더 이상 바람직스럽지 않다. 일제히 지금 정진석을 비서실장에 포진한 것은, 예전에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처음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때, 그 의원 24명을 끌고 윤석열에게 충성 맹세를 한 게 바로 정진석이에요. 정진석이가 야 우리가 홍준표는 밀 수 없으니까 윤석열을 밀자라고 하면서 현직 의원 24명을 끌고 왔던 게 정진석이라서, 제가 보면 분명히 국힘당 안에서 정진석이를 따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진석이나 한동훈 출마 혹시나 하는, 한동훈이가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잘못하다가는 윤석열이가 민주당 소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제 예견해 드린 게 있잖아요. 만약에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됩니다.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됐는데 갑자기 윤석열 탈당하라 그러고 나랑 선긋기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이가, 윤석열이가 탈당해서 갈 데가 없잖아요. 여소야대 소리가 하도 듣기 싫으니까 갑자기 민주당에 이재명 당대표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당원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은 총선 승리자가 됩니다. 졸라 웃기죠. 총선 완패였던 윤석열이가 총선 승리자가 되는 길은 국힘당을 탈당하고 민주당에 백기투항을 하면 집권 여당의 180석을 갖고 있는 행정부의 권력이 되는 겁니다. 너무 막장이죠.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은 민주당의 2,000원짜리 권리당원이 되는 거죠. 김건희는 개딸, 윤석열은 개머시기. 개딸 욕하더니 김건희는 개딸, 윤석열은 개혁의 아들. 뭔 소리? 뭔 개소리죠. 왜? 김건희는 모든 이 중심에 김건희를 놓으면 자기가 구속되는 건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비판받을 줄 알았지만 정진석이를 비서실장에 끌어안은 거는 향후에 있을 당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현 직원들의 이탈을 막고자 당대표 비서실에 놓은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권난동이도 어떻게든지 이번 보니까 과거의 윤핵관이었던 자들은 한동훈이를 이번에 못 나오게 하려고 지금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이제 여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한동훈 거리두기, 한동훈 멀리하기에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 지금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그 당원 투표 50 하면 한동훈이가 될지, 한동훈이가 나와도 확신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내일, 아 내일이 된다. 5월 2일까지 여러분들, 5월 2일까지 원내대표를 선출을 하고, 5월 3일부터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는데, 비대위를 짧게 하고 전당대회를 빨리 하려 그래서 본격적으로 5월 달부터는 지금 국힘당의 마른 비대위원장이지만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이라고 부르는 게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동훈이는 제가 볼땐 절대 못 나와요. 나오는 순간 한동훈이는 죽어요. 지금 왜 국힘당에서 한동훈이가 나오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가장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김건희가 불안해하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는 순간 힘이 없잖아요. 지역 사무실을 개소식을 할 수가 있냐, 그래서 중앙당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냐, 그냥 국회의원은 떨어지면 찬밥이에요. 그랬는데 이번에는 아주 이례적으로 국힘당 160명의 낙선자들이 세력화를 하고 있어요. 당연히 낙선자가 많지요. 그래서 이 낙선자들이 세력화를 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써먹던 원외 조직위원장, 임시 대표단도 만들고 있어요. 여태까지 민주당은 원외 더불어민주당 원외 있었잖아요. 원외위원회인가 뭐 있었잖아요. 근데 국힘당은 이런 게 그냥 떨어지면 그냥 찬밥이고 찌그러져 있었다가 다시 선거 나오는 게 그게 패턴이었는데, 이번에 희한하게 국민의힘이 낙선자 등들이 원외 조직위원장 임시대표단을 구성을 하는 건 뭐냐면, 이거는 모든 책임이 원외는 한동훈의 편이거든요. 지금 한동훈이가 믿는 거는 원외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오늘 김어준 총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이가 무엇을 믿는지 잘 모른다, 잘 맞추지를 못했는데, 한동훈이가 믿고 있는 정치 세력화는 원외 위원장들이에요. 영남은 자기, 어차피 당선은 부울경과 영남에서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은 윤석열 지지세가 더 셉니다. 근데 수도권과 이쪽에서는 윤석열과 거리두기 해라, 윤석열과를 들이받아라는 주문이 끊임없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160명이 낙선을 했는데, 하나같이 한동훈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장에 있었던 수도권의 낙선자들은 윤석열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번에 어떻게든지 6월 전당대회에서는 윤핵관은 절대 당대표 자리는 포기 못하는 입장이고, 한동훈이는 어떻게든지 국민의힘 원외 조직위원장과 이 조직을 세력화시켜갖고 수도권 중심으로 한동훈 이번 전당대회는 안 나더라도 대권 어떤 행보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결국은 국힘당의 이제 원내 지도부가 3일날 꾸려지고 이제 전당대회, 근데 원내대표를 우리가 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원내대표를 이제 5일 뽑는데, 누구 후보가 누구냐면, 멸치, 대출이, 한 놈은 멸치 팔아서 대출 받았나? 아니죠. 멸치, 대출이, 경호, 일종이, 얘네들이 원내대표 후보예요. 멸치라는 건 김도읍을 얘기하는 거고요. 김도읍, 박대출, 추경호, 성일종이 4파전인데, 제가 볼 때는 박대출이 가장 유력합니다. 제가 보면 박대출이 가장 유력한 것 같아요. 뭐 충청권에서
당 비서실장,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 그래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제가 보면 국힘당은 대추리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이제 본격적인 6월 조기 전당대회에서는 결국은 수도 영남권 대 비영남권의 싸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상하면 정확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수도권과 비영남권이 뭉치고 윤핵관은 영남권을 밀라고 하는데, 국힘당 6월 전당대회의 핵심 포인트는 룰입니다. 룰. 어떤 룰로 전당대회를 치를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는 죽어도 못 나갑니다! 이러더니 요번에 국회의원 당선된 가가멜, 김기현이를 꼽기 위해서 만들었던 전당원 100%로 가면 당연히 윤핵관이 유리해서, 이제 비영남권이 원외 지역 위원장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력화했다라고 했잖아요. 세력화를 했기 때문에 영남권 대 수도권에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녹화 정치 분석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네.